자, 여기서 뭐가 문제? 제가 여기서 자, 일단은 make는 참 시험에 많이 나오는 동사다, 그지? 네. 그래서 얘는 막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뭐 모든 문장들에 다 쓸 수 있는데, 기본적으로 이제 5형식이 많이 나오는데, make, 목적어를 쓰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보호를 쓸 때. 이게 보호다 보니까. 명사라는 게 주어, 목적어, 보호 자리에 들어가지. 형용사는 보호만 되겠지. 형용사는 주어, 목적어 자리는 못 써. 명사. 명사구, 명사절 이런 것만 이렇게 쓸 수 있지. 형용사는 보호 자리에 들어가지. 그래서 make, 목적어, 보호. 이렇게 5형식으로 많이 make를 쓴다.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다? 형용사도 되고, 명사도 되고, 이렇게 되겠지. 근데 뭐는 못 쓴다? 부사는 당연히 아무 데도 못 쓰겠지. 자, 그렇게 된다. 자, 그럼 이거 make가 나왔는데, 목적어 어디 갔어? 뒤로 뺀 거야. 왜? 좀 기니까. 긴 거는 일단 가져진 주어도, 긴 주어는 뒤로 빼잖아. 목적어도 긴 건 뒤로 빼는 거야. 그래서 make, 목적어, 보어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뭐를 뭐하게 만드는 것이다, 이렇게 되는 거지.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이것을 온라인 삐리리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,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럼 뭘 써야 될까? 이 형용사 얘를 써야 되겠지. 이렇게 이제 보어 쓰는 5형식 동사들이 몇 개가 있지? 뭐를 어떻게 유지하다, 뭐 이런 말. 뭐를 뭐하다고 상상하다, 뭐 imagine도 그렇게 쓰고. 그 다음에 뭐 leave도, 뭐를 뭐하게 남겨두다. 할지게도 보어야, 형용사를 써야 돼. 남겨두다 이렇게 돼. 뭐 이런 등등등등 이런 동사들이 이렇게 5형식에서 요 자리에 형용사일까 보호할까를 물어봐. 근데 이걸 바꿔 썼을 적에도 아, 보호를 먼저 썼구나,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. 또 So desperate. 자, 이렇게 거꾸로 된 문장들이 조금 나오네. 그지? 자, 거꾸로 된, 즉 도치된 문장들. 대표적인 게 뭐야? 의문문. 또 부정문. 또는 전치사 구가 앞으로 나간 거. 일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. 그 다음에 부사가 뭐 앞으로 나간 거.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 거. 정상적으로 다 주어부터 나가야 되지 않는 문장들이 뭐 이런 것들인데, 이것도 뭐가 앞으로 나갔냐면은, 뭐가 먼저 나갔어? 보어가 먼저 나간 것 같아. 보어. 자, 이건 형용사고 이건 부사지. 형용사 부사는 주어가 될 수가 없지. 그지? 그냥 강조하려고 거꾸로, 아, 강조하려고 얘를 먼저 쓴 것 뿐이야. 그러면은 뭐부터 써야 돼? 이렇게? 저런 문장들은 동사부터 써야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주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. 동사 주어. 자, 그러면 이게 주어 동사야. 그럼 비동사잖아. 비동사 다음에 뭘 쓴다? 형용사를 써야지. 보호를 써야 되니까. 그럼 명사나 형용사 써야 되겠네. 뭐뭐 하다 하려면. 그럼 이해가 되는 거지. 강조하는 거지. 너무 절박해서 우리는 뭐 항복을 했다. 굴복을 했다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 다음에
아르헨틴. 아르헨틴 저 포토그래프스. 네. 자, 이 부분. 자, 네가 찍은 사진 편집하는 건 큰일이다. 뭐 싫어한다고 그랬고. 저 주어 어디 갔어? 뭐 잘렸나? 아, 네. 자, 그리고 뭐냐 이렇게 되지. 이것도 뭐야? 가주어, 진주어. 네. 주어가 너무 기니까 뒤로 뺀 거야. 근데 주어를 썼기 때문에 이건 도치할 필요가 없겠지. 자, 그래서 뭘 써야 되는 건데? 비동사잖아. 그럼 비동사 뒤에 뭐 써? 보어 써야 되네. 그러면은 보어, 즉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, 물론 부사 쓸 때도 있어. 보어 다음 저 비동사 다음 부사 쓸 때도 있지만은 지금 뭐뭐 하다 할 때는 형용사를 써야 되겠지. 명사 형용사. 그러면은 이건 형사, 형용사 명사도 되고, 아 형용사 부사도 되고, 얘는 부사만 되지. 얘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, 얘는 부사만 되니까 절대 안 되겠고. 얘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은 맞겠지. 형용사 썼으니까 부사가 꾸며주는 건 괜찮은데. 그럼 얘 형용사 써야겠지? 그러면은 뭐 하다 하니까 뭐 힘들든 뭐 하든 뒤에 거 하는 거 이렇게 되겠고. 그 다음에 이거. 네가 동사겠지? work지? 노동을 하다. 노동을 하는 게 어떻게? 힘들게 노동하는 게지? 이건 뭐야? 동사를 꾸며주네. 그러니까 부사를 쓰는데, 얘도 부사, 얘도 부사인데, 거의 일을 안 하다지. 이걸 쓰면 거의 일을 안 하다고, 이거는 힘들게 일하다지. 힘들게 일하다. 이렇게 되겠지. 그리고 또 위치도 얘는, 어디에 쓰냐면은, 빈도부사 같은 위치에 써. 조비디랑. 그러니까 어디에 써야 돼? 얘는, you hard will labor. 이렇게 써.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온다. 그 다음에 너는, 이제 감옥, 직목 이렇게 썼지? 사진을 버리다지. 사진을 버리는 게 쉽다는 거를 안다냐? 사진을 버리는 게 쉽다는 것을 거의 모른다냐 하는 거지. 그렇지. 해석상 거의 모른다. 이것도 보면 알겠지만은 일반 동사 앞에다 썼지. 여기는 쓸 수가 없지. 얘는 위치도 어디 써야 돼? 뭐야? You can find easy 대신에 hard를 넣어야 하거든요. 뭐 그런 식으로 돼야 되네. 네. 자, 위치도 안 맞고. 또? 크리에이티비티 is strange. 창조성인 이상하다. 인데스는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라는 접속사야. 전치사 뒤에도 접속사를 쓸 수 있어. 명사절 접속사 대선. 그래서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 창조성은 이상하다 그랬지. 그 다음에 그것은 어떤 방법이나 길을 찾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제한 받더라도, no matter how restricted, 아무리 제한을 받더라도, 뭐처럼이야? 뭐가? 같은 양의 물이 더 빠르게 흐르고 더 세게 흐르는 것처럼 한 좁은 기수로 따라서 통해서 네. 해협을 뭐 이런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공에 가로질러서, 즉 공에, 그러니까 뭐 오픈 씨랑이 뭔지 알지? 이렇게 연안 말고 이렇게 막 먼 바다. 뭐를 집어넣어야지 말이 맞나? 해석상 대니 맞는 것 같아요. S 대신에 공에보다는 좁은 자, 어떻게 보니까 just as에서 마치 뭐가 하듯이 뭐하다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앞에 비교급이 있으면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네.
앞에는 그 좁은 해역을 말했고 여기는 공해를 말했지.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여기서 더 빨리 흐른다. 이렇게 되겠네. 생각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비교급이 있으니까 then을 쓰는 게 맞겠지. 요까지인가? 네. 좋아.